이행정 기관과 사행정 기관을 비교해 보시면, 보세요. 이게 사행정 기관이잖아요. 사행정 기관은 굉장히 복잡하지. 위에 이 기구들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밸브 단속하는 놈, 밸브 단속하는 놈, 엄청나게 부품, 헤드에 구성 부품이 많아요. 근데, 이행정 사이클 엔진을 보시면, 이거 보세요. 밸브 없죠? 위치자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 놨어. 간단하게 만들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뭐가 발생될 수 있는데, 역화, 후화, 이런 게잘 발생될 수 있거든요. 왜?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를 딱딱 단속을 못 하니까, 요조실에서 불이 붙었어.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타고 남은 연료가 어떻게 뒤로 나가면서 계속 불 붙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걸 후화. 이 불꽃이 어떻게 역으로 타고 올라갈 수도 있지. 이걸 뭐라 하는데? 역화. 뻥뻥 터지는 거지. 앞뒤로. 불꽃이. 제대로 단속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에요.